그렇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러 가시죠. 한국자원재단 홍보대사 혜민, 지은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또 종강을 해가지고 이제 방학 시즌인데 저희는 또 대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또 취업 준비를 슬슬 해야 해서 공부하러 카페에 지금 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러 가시죠. 저희가 방금 공부하다가 생각난 건데 지금 딱 푸른등대 장학금 신청 기간이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저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난 김에 같이 해보면서 또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로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시죠. 아,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을 하고요. 신청 현황을 또 보면 제가 뭘 신청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짜르륵 나오는데 보이시죠? 프로젝트 기부장학금 신청 완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심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답니다. 간편하죠? 네, 이렇게 저희는 푸른등대 장학금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신청을 했고요. 장학금도 신청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슬슬 배가 고픈데 밥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? 체스. 안마마. 저희가 방학을 보내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다들 모두 알찬 방학 보내세요. 안녕.